역사가 수많은 차 있고 고난의 역사로 100년을 살아왔는데, 그 고난과 수난의 어려운 만큼 역사의 진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단된 상황 속에서 분단을 이끌어온 양쪽 집단의 정치 집단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굴절시켜서 그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진실을 캐기 위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필연적으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의 세 편의 대하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하소설은 작가로서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일 것 같은데요. 취재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 진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산맥부터 아리랑을 거쳐서 한강까지 취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저를 발로 쓰는 작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취재를 많이 한 이유는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야 했고, 또 현장을 가다 보면은 남무르는 이제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아리랑의 경우에는 지구의 세 바퀴 반을 돌 정도 취재를 했고, 한강의 경우도 무대가 독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월남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취재를 하는 보람은 취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그 역사의 진실의 모습을 캐낼 수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한 만큼의 보람이 있고, 그 보람은 곧 독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새로운 앎을 갖게 하는 소설의 성취로 나타나기도 하죠. 아리랑에서 한강에 있기까지 소설을 통해서 한국 근대사도 꿰뚫으신 셈이 되는데요. 세 편의 대하소설을 쓰시면서 우리 민족사에서 선생님이 느끼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각기 제목이 다른 태백산맥 아니라 한강에서 각기 독립된 소설인데, 세 가지 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순환의 역사 속에서 친일파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형성됐고, 우리의 역사를 부정부리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그들이 방향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중이라는 세력들이 역사의 격동기에서 어떻게 역사를 담당하는 주역이 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원동력인가 하는 민중사의 역금을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남북한 분단을 정권을 이어가는 남북한 정권 집단들이 어떻게 민족사에서 횡포를 저질러 왔는가 하는 그세 가지 점은 공통점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의 존엄성과 숭엄함, 그리고 미래의 역사에 대한 책무, 전망, 그런 것들을 밝혀내려고 했습니다. 대하소설 같은 장르는 좀 빠르고 가벼운 현대인들의 삶에는 좀잘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선생님 작품은 다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리랑을 쓰고 있을 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고, 그걸 마칠 때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거대 담론, 역사, 사회의식이 들어 강한 작품들은 안 팔린다. 가벼운 게 팔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몇년 지난 다음에 한강이 나올 때는 그 말들이 정설처럼 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백산맥보다 아리랑이 더 빠르게 많이 팔리고, 또 한강이 태백산맥 아리랑보다 더 많이 팔리고 그랬던 이유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소설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소설로 쓰고자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발전과 함께 대중교육을 엄청나게 잘 시켰기 때문에 그 지적인 수준이 높은 독자들이 역사의 진실, 그리고 올바른 삶에 대한 가치,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항상 수백만 명의 독자들이 준비하고 그러한 작품들을 읽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작가들이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결국은 얼만큼 감동적인 작품을 써내느냐 그것이 결정짓는 것이지 길고 짧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에게 있어서 글씨 쓰기라는 게 손톱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설가들을 흔히 말하기를 인류의 스승이라 또는 그 시대의 산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황송할 정도의 그 높은 사회적 가치 부여에 대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고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재미있는 이야기라거나 뭐 사랑을 엮이는 이야기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거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답지 못한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인간답게 해나가는데 기여해야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인간적인 것에 대한 저항과 반항과 비판을 해야만 비로소 소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정신 밑에서 소설을 써왔고 앞으로도 그래서 나갈 작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쓰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앞으로는 이제 민족의 문제, 민족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끝마친 것 같으니까 좀 전 인류적인 문제로 환경, 그리고 인간 존재의 문제, 그리고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 내 손자들 세대를 위한 2, 30년 후에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위해서 동화 좀 쓰고 하면서 앞으로 10년 계획을 한 10권 정도의 소설을 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